기다렸습니다. 한화생명 2021 WK리그 8라운드 보은상무와 세종스포츠토토의 경기였습니다. 네? 3-4-3 포메이션 이미영 감독이 이끌고 있습니다. 권혜미 골키퍼, 백스리의 한아름, 송다희, 김현주, 앞선의 김지원, 권한을 심효정, 반도영, 그리고 전방에는 김민진, 양서영, 김민수 선수가 나옵니다. 네,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 이끌고 있습니다. 4-2-3-1 포메이션. 자, 골문에는 강가의 골키퍼, 백포의 조민아, 심서연, 선수연, 광민정, 앞선에는 오연희와 김아름, 그리고 중원에 김소훈. 자, 전방에는 광민영, 강태경, 김성미 선수가 나옵니다. 그런 경기를 만들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자, 조혜미 주심이 시간을 확인한 뒤에 힘차게 휘슬을 울립니다. 자, 양팀의 전반전이 출발했습니다. 화면 왼쪽에 빨간색 유니폼의 보은상무, 화면 오른쪽 노란색 유니폼의 세종스포츠토토가 자리합니다. 현재 위치는 굉장히 좋고요. 그리고 박스 안에서 많은 선수들이 위치 선정을 가져갑니다. 이 세종스포츠토토가 상대적으로 피지컬이 조금 더 높이가 있는데요. 그렇죠. 자, 헤딩! 네. 마지막에 왼쪽으로 벗어납니다. 네, 확실히. 김민진. 자, 짧게 양서영과 주고받는 과정에서 호흡이 조금 맞지 않았고요. 다시 김민진. 자, 오른발 그대로 슈팅! 막아냅니다. 강가의 골키퍼. 네. 저희가 조금 전에 이야기를 했던 것처럼 만나게 됐는데 오늘 그 부분에 대한 숙제 확실하게 해결할 수 있을지 계속해서 저희와 함께 지켜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김민수의 패스, 그리고 슈팅! 자, 순간적으로 날카로운 공격이 나왔던 보은상무. 네, 확실히 이 보은상무. 자, 크로스 올라갑니다. 뒤쪽 수비가 먼저 헤딩으로 처리했는데 오른발 슈팅! 오! 왼쪽으로 빗나갔습니다. 네, 정말 이 선수들 이 집중력을 높은 위치까지 올라왔고요. 네. 오른발로 띄워줍니다. 박스 안쪽 헤딩 떨궈놓고 오른발 슛! 오! 엄청난 장면이 나왔습니다. 아, 정말 이 장면은 너무 좋았죠. 네. 아, 슈팅이 굉장히 강력했습니다. 완벽하게 준비한 플레이였고요. 자, 지금 헤딩으로 떨궈주는 장면에서도 아, 김민진의 헤딩 그리고 권한을 선수의 슈팅까지. 네, 지금 이렇게 한아름 선수가 킥에 대한 그런 자신감이 서연? 과감하게 올라오면서 왼발로 깊게 찔러줍니다. 머리에 맞고 박스 안쪽까지 송다희가 왼발로 높게 띄웁니다. 처리가 확실하지 않아요. 오른발 슛! 왼쪽으로 벗어납니다. 네, 확실히 오늘 이 양팀 선수들 모두가 네. 조금 흘러나오는 이 세컨볼에 대한 집중력을 계속해서 갖고 있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바로 슈팅이 가능한 거거든요. 김지원 선수의 클리어링. 자, 심효정의 좋은 턴 동작과 함께 패스까지. 네! 박스 안에서. 자, 슈팅까지도 노려봐야겠습니다. 자, 권한을과 김민진. 자, 김민진 오른발 슛! 막아냅니다. 강가의 골키퍼. 네, 지금은 뭔가 강하게 차기보다 정확하게 차자라는 그런 이제 킥이 시도가 된 것으로 보이는데요. 네. 네, 이것이 아쉽. 네, 확실히 이 볼 터치하는 그런 자세나 이런 모든 것들에서 아, 좋아요. 네. 좋아요. 슈팅. 아, 마지막에 수비의 발끝에 걸립니다. 아, 지금은 네. 네. 자, 코너킥 높게 올라왔습니다. 뒤쪽. 자, 헤딩까지는 마지막의 오우. 시도. 크로스바 위로 넘어갔습니다. 네, 정말 수비가 발빠르게 걷어냈습니다. 자, 짧은 패스로 이어나갑니다. 네. 오른발 슛! 정면! 이 슈팅은 굉장히 기습적인 슈팅이었습니다. 안세희. 안세희 뒤쪽 컷백. 황민영. 네. 아, 마지막에 헤딩으로 김현주 허슬 플레이를 보여줍니다. 네, 확실히. 왼발로 준비합니다. 높게 띄웁니다. 자, 뒤쪽 헤딩! 네. 자, 선수현 선수의 머리에 살짝 맞았는데 그대로 골라인 아웃 공격력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네, 그거에 대해서 또 어떤 전략을 다시 새롭게 가지고 후반전을 맞이할지 굉장히 궁금해집니다. 자, 휘슬이 울리면서 양팀의 전반전이 결국 종료가 됐습니다. 현재 스코어는 가져갔던 네. 그런 양팀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주심의 휘슬과 함께 양팀의 후반전이 출발했습니다. 자, 화면 왼쪽에 세종 스포츠토토, 오른쪽에 보은상무가 자리합니다. 많이 흔들고 있는 보은상무죠. 네. 아, 지금 권한을 선수가 센스 있게 그리고 네. 로빙 패스까지 좋아요. 기회가 찾아왔는데요. 강가의 골키퍼 멋진 판단력을 보여줬습니다. 네, 이거는 정말 있습니다. 자, 볼이 조금 잔디 위에 떠 있기 때문에 평소처럼 이제 인조 잔디나 이런 곳에서 슈팅을 시도하는 것처럼 하게 된다면 볼의 아래쪽에 임팩트가 되는 거죠. 네. 자, 윤다경이 박스 안쪽까지 들어왔습니다. 크로스 올라갑니다. 반대편 헤딩. 자, 뒤쪽 있는데요. 슈팅! 오!
나갔는데 결국 아 득점은 취소가 됐습니다. 자 지금 손에 맞았다는 판정 같은데요. 네. 자 확실하게 조금 봐야 될 것 같은데 우선 드디어 양 팀의 균형이 무너지는 듯했습니다만 득점은 취소가 됐습니다. 네 교체에 들어온 이 윤다경 선수의 확실한 그 플레이가 네. 좋았고요. 김아름 선수의 마지막에 이제 팔에 맞아 이번 세트 피스를 준비합니다. 반도요. 코너킥 높게 올라옵니다. 헤딩! 네! 같이 들어갑니다! 안상미! 안상미 선취골! 스코어는 1-0! 네, 드디어 안상미 선수의 득점이 터집니다. 아, 드디어 양팀의 균형이 무너졌습니다. 그리고 보은상무, 교체 투입된 안상미가 팀의 귀중한 첫 골을 만들어냈습니다. 네, 임희원 감독의 정말 아 기적 같은 그런 좋은 용병술이 나왔는데요. 네. 아 지금 이 안상미 선수가 뛰어들어가면서 너무나 침착하게 흘러나온 그 장면을 아 너무 좋았습니다. 자 이번 시즌 득점이 없는 부분에 대한 많은 아쉬움이 있었던 안상미 선수 개인적으로도 정말 특별한 골이 될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보은상무 선수들이 자 도열한 이후에 경례를 하면서 자 이번 골에 대한 셀레브레이션을 보여줬습니다. 아 지금도 너무나 좋았어요. 네 일단 이 헤딩도 너무 좋았어요. 네. 그리고 강가혜 선수가 이것을 막아내기는 했거든요. 근데 정말 이 아, 안상미 선수의 집중력 너무 좋았습니다. 게다가 조금 드라마 같았던 것이 최규정의 네. 패스 이후에 왼쪽에서 김지원 왼발 네. 패스 좋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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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민진. 좋아요. 김민진. 아. 이 기회를 놓쳤습니다. 그리고 부심의 깃발이 올라갔습니다. 네, 지금은 아 김지원 선수의 이 패스가 정말 완벽했어요. 네, 키퍼가 길게 찼습니다. 자, 머리에 맞고 뒤쪽으로. 자, 이렇게 휘슬이 울리면서 양 팀의 경기가 종료가 됐습니다. 한화생명 2021 WK리그 8라운드 보은상무와 세종스포츠토토의 경기 최종 스코어 1-0. 안상민 선수의 결승골과 함께 보은상무가 리그 2연승을